정부가 기존보다 2천 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에 쇄기를 박았습니다.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1,639명, 경기 인천 지역에 361명을 배분하면서 서울 지역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경인 지역 학교별로는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입니다. 당장 올해 고3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각 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